시작하시면 돼요. 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얼굴에 스치 놓지 마세요. 머리가 아파 갑자기. 왜 저 카메라를 킬라 그러니까? 오. 네, 보여드릴 사람. 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겠죠? 부모님 생존에 계세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78 되셨죠, 한국 나이로. 아버님 어디 사세요? 사는 곳은 지금 안산 사시는데. 몸이 괜찮으세요? 며칠 전에 전립선 때문에 검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뭐 아프다는 말씀. 이 집에 상당해. 언제쯤? 올해 연말, 내년 초, 2년, 3년 안에 집안에 상대하신 일 없었어요? 저희 집 가까운 뭐 친척들도 성함이. 없었어요. 아니, 성 씨가. 어. 상문 누르와. 누군지는 혹시 알 수 있나요? 저 부모님이신가요? 홍씨네 쪽인 거 보이는데 상여가 나가는데 이 집에 머리 아파. 대축생의 달 동지절 순환날 홍씨에게 말하신 대주가 여름이 부지런히 운동하였습니다. 아버님이 장남이세요? 아니요. 큰 집이 있죠? 네. 큰 집이야? 예, 저희 큰 집이 있어요. 어? 큰 집이 상난다고. 아. 큰 집에서 이 집에 분명히 올해 홍신의 쪽으로 상여가 네. 나가는데 당신 아버지도, 우리 사장님 아버지도 네. 몸이 조금 좋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검진 받으러 가셨다고 하니까 올해는 조금 모든 걸 조심하시고 네. 집안에 이 홍신의 가중으로 올해 윤달이 있어서 뭐 산소를 움직일 계획이 있다거나 어? 이러면은 안 되는데 어떤 계획은 없어요? 뭐 어차피 장소는 저희 사촌형이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사촌형하고 뭐 한번 알아봐. 응?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해 산소짜리 잘못 건드리면 이 집에 우환 들어와요. 우환이.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파서 갈 사람이 때가 돼서 가면 괜찮은데 어? 엉뚱하게 이 집에 우환이 들면 윤달이라도 안 건드릴 무조건 윤달이라서 산소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사장님이 인덕이 되게 없어. 어? 인덕이 되게 없고 이 되게 고독한 사주가 많아. 뭘 고개만 끄덕끄덕 할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도 다 그런 말씀 하시죠. 다른 데 가도 자주 봐요 점을. 원래는 잘 안 봤었는데 와이프가 저를 한 두세 번 이렇게 데려갔었는데. 데려갔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보시던 분들이 하도 저에 대해서 잘 찝어내셔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죠. 갑자기? 예, 뭐 결혼하면서 이제 혼자 동영상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황 선생님 동영상을 제가 다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여기가 좀 어떤 데랑 다르구나 하는 말씀을 들었었던 거고 어찌 됐든 제가 인덕이 없다 그래서 일도 혼자 다 해가지고 무슨 일 하세요? 지금 플라스틱 제품을 플라스틱 종류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근데 사장님 예. 좋은 소리가 날든 조용하네. 어? 근데 한 3-4년 앞쪽으로 3-4년 뒤에라도 네. 본인이 뭘 특허를 받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내가 볼 땐 좀 좋은 소식이 있겠어. 엄청 좋은 소식인가요? 특허 받는 거? 엄청 좋은 소식인 것 같아. 어?
엄청 좋은 소식인 것 같아. 그냥 나는 무슨 뭐 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사장님 내 회사가 네. 내 이름이 대표의 어떤 이름이 네. 어? 내가 뭘 마크를 받는 건지 뭘 인증을 받는 건지 네. 어떤 뭐 특허를 받는 건지 아무튼 이런 일이 조금 보여. 수출도 하게 됐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맨땅에 헤딩 하셔야 되거든요. 네. 어? 내 사주에는 남의 도움도 없고 네. 진짜로 사장님 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덕도 없고 네. 어? 내가 그냥 맨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누가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밑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묵묵히 오신 것 같거든? 갈등도 많았어 마음에서 어? 포기하고 그런 날도 싶은 날도 많았고 내가 마음의 병을 많이 얻었어 생각도 많았고 그런데 성격이 급하지가 않아요 사장님이 다행히 그냥 내가 때를 기다리고 내가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묵묵히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 3-4년 안쪽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 들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런 거 보고 싶어서?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조금 올해는 삼재가 있어요. 내년에 나가는 삼재잖아요. 응? 그런가요? 삼재 때 집안에 조금 내 어떤 사업의 운은 그냥 그래. 어? 올해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나쁘지도 않아. 그냥 내가 유지하고 또 조금 조금씩 뭐 미세하지만 좋은 소리는 점점 조금씩은 나요. 그래서 삼재지만 잘 지나가는 보이는데 네. 집안에 조금 우환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조금 앞으로 그 집안에서 하시는 그 사안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조금 그거를 알아보셔. 이 사모님 생일이 어떻게 돼요? 생년이 몇 살이에요, 사모님이? 76022다 양력입니다. 2월 22일. 직감, 예감 그런 거 잘 맞아. 네. 어? 예. 느낌도 빠르고. 예. 근데 조금 잔병치레가 있을 수 있어요. 응? 여기저기. 근데 이 사람 집에서 살림하는 사주 아니야? 그래도 좀 답답하긴 하네. 그래도 자기가 뭘 배우고 싶거나 어? 이러다가 한꺼번에 폭발하거든? 근데 한꺼번에 우울증이 오거나 한 방에 뭐가 저기 이 사람 직성이 얌전한 사주기는 해요. 어? 근데 남자의 사주를 지녔어.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여자지만 크게 애교가 있고 이렇지는 않아. 어? 묵묵한 편이야. 그래도 와이프를 잘 만나신 거는 같은데 자녀가 둘이에요? 네. 만나신 거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은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 말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자기 취미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하루에 몇 시간이 됐든 조금 움직여야 돼. 네. 응? 많이 답답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무기력증 같은 것도 오고 뭐 좀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인생이 계속 가니까 어? 집에서 놀면 이 사람이 분명히 우울증이 와요. 근데 아직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애들이 어린데니까 내 말은 직업을 당장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공부를 하든 어? 뭘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배우든 어? 취미생활을 갖든 조금 하루에 몇 시간은 좀 자기 생활을 해야 돼 이 사람도. 안 그래도 뭐 부동산 뭐 공부한다고 그래 공인중개사 이런 것도 좀 따보고 싶고 이 사람이 뭐 학습지 교사 이런 거라도 해먹어야지 답답해서 못 살아. 애들 뭐 집안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아니라고 책만 사놨지 책에 그냥 먼지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막상 뭐를 해야 될 거는 같은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집안일도 할 일이 많잖아. 돌보는 일도 그것도 뭐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 엄두가. 근데 사장님 내는 어찌됐든 둘 다 시작은 어려워.
우리 두 부부에는 부모의 큰 배경이 없어. 어?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시작은 어렵지만 말년으로 가면 편안한 사주예요. 사장님이 조심해야 될 거는 개고기만 조심해. 여기서 안 먹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 네. 개고기가 저랑 안 맞죠. 개고기만 먹으면 탈이 나. 탈이 나더라고. 개고기만 먹으면 탈이 생기고 없던 네. 일도 생기고 네, 돈도 나가버리고 네. 내가 몸이 아프든지 아무튼 개고기 먹고 한 2주에서 한 달 안쪽으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 네. 이 집에 깐깐한 할머니가 홍신의 집에 있어요. 홍씨 할머니라고 이때 돈 있네.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보다 고집은 있지만 여자 직성이 많고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어수룩해 보여도 꼼꼼해. 모든 거 한번 시작하면 또 끝을 봐야 되고 이런 면도 좀 있고 그래. 난 향후 한 2-3년, 3-4년? 2-3년은 아니고 3년, 4년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좋은 일이 있으시겠어요? 뭐 여쭤볼 걸 몇 가지 적어왔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형이 저랑 사이가 좀 그렇게 돈독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형이 지금 사실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게 저도 속으로는 좀 불만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으니까 어쩔 수 있는 저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형한테 더 이상. 근데 형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형이 몇 살이에요? 50, 저보다 두 살 많죠. 50살? 예, 네, 저 이제 48이니까. 매돌생이에요? 매돌매지? 11월 13일. 그것도 양력? 예, 네, 다 양력으로. 11월 13일. 그러니까, 11월 13일. 네. 형 때문에 저희 부모님 다 말아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형 앞으로 돼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다. 가정이 있어도 가정도 실패를 해야 되고 지금 살아? 장가 갔어? 장가 안 갔습니다. 장가를 아예 안 갔어? 예. 아닌데 여자가 없진 않았는데 여자는 계속 있었어요. 정착을 못해요. 형이 너무 승질이 들어. 그리고 급하고 급하고 이 사람은 스님 사주예요. 왜? 이 사람은 아무 누구도 이 사람 직성을 못 누르고 신령의 밥을 먹어갖고 신령이 자기 기운을 누르든지 부처님 밥을 먹어갖고 절밥을 먹어갖고 부처님 기운으로 누르든지 신령님이 아니면 이 사람 기운을 재울 수가 없어. 아무 누구 말도 안 들어. 독불 장군이 따로 없어. 아집이 좀 센 편이긴 한데 아집이고 뭐고. 근데 이 사람이 천성이 하고 그렇진 않아. 근데 이 사람 남의 밑에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뭘 하려다 보다가 다 까먹고 이 사람 내 사주에는 100원도 돈이 없어. 다 나가야 돼. 결국은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형을? 그분이 돌아가시면 돼. 생활력도 그렇게 있고 대단치가 않아가지고 생활력은 없죠. 네. 근데 이 집에 이렇게 누가 술을 먹어요? 지금요? 아니 돌아가신 분 중에 저희 조상님들 중에 술 그렇게 많이 안 드시는데 아닌데 되게 술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증조 할아버지가 술 드시다가 객사하셨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뭐라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네
좀 젊었어요? 예. 아주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야. 예, 젊었을 때 도박하시고 술 드시다가 객상하셨던 이 사람 따라다녀. 저 형을 따라다녀요? 뭐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시나? 집안의 어떤 조상에 그 사람 사주가 높고 또 신의 가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어디다 많이 빌어야 되는 사주예요. 본인이요? 본인이 빌든 누가 빌든 이 사람 빌겠어? 자기 자신도 안 믿는 사람인데? 굴복이 돼야 믿지. 그 방법밖에 없나요? 그럼? 없어.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어? 식구들이 뭐 이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서 이 사람이 말 알아듣는 사람인 것 같으면 이때까지 50평생을 이렇게 살았겠어요? 자, 아버지가 그러면 교회 다니시니까 아버지가 비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버지 고집도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 아, 그래도 형을 사랑하긴 하시니까. 형이 아직 그거 뭐 몰라서 그렇지. 형은 다급다. 저기 제가 시간이 더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제가 공장 건물을 좀 하나 가졌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아저씨 아직 문서 없어. 아, 이게 그런 거 저한테는 없나요, 그냥? 아니, 있어요. 있는데 네. 아저씨 나이 50에 가서 문서를 네. 주세요. 50이 넘어야 된다고? 50살. 2년 후에? 어. 지금은 문서 없어. 이게 좀 제가 그 흐름이 이게 좀 이렇게 좀 잘 뭐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꺾이는 시점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안 꺾여. 한 4, 5년 동안은. 그 5년 후에는 꺾이나요? 그건 그때 가서 봐. 이게 제가 그리고 요즘 하는 생각인데 일단 공장 자체는 제가 내부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만큼은 거의 한 95% 이상 높여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 이상 공장에 관여한다라는 게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공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네. 제가 또 다른 일을 한번 왜냐하면 이제 공장에 나가면 직원들이 다 이제 막 대충 알아서 돌아가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안돼 그 공장 잡고 계셔야 돼요. 아, 좀 안주한다는 느낌이 이제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생각이 이제 슬슬 들고 아 하지마 하지마 이제 또 편할 때가 되니까 또 이제 딴 생각이 나시는구만. 예, 전 이제 편해지면 좀 불안해가지고요. 불안한 게 아니라 고생길을 골라가려는 거지. 삼재팔란에 망조가 들리면 무슨 짓을 못해. 가만 계셔. 그리고 제가 저기 우리 와이프하고는 끝까지 가게 되나요? 제가 사실은 이게 두 번째 결혼이라. 이 사람하고 이별 수는 없어요. 아,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좀 사업하면서 빚을 좀 많이 졌는데 이게 지금 제가 다 청산이 이제 가능하려나요? 이게? 가능해요. 파산이나 이런 절차 없이? 없어요. 응. 집을 좀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지금은 좁은 집에 사는 게 좀 가능하긴 한데 애들이 크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집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게 한 아까 말씀 애들이 몇 살인데요? 애들은 지금 5살 됐죠. 4돌 지나가지고 이제 글쎄 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건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해 주면 좋아요. 자녀는 제가 이제 끝인가요? 더는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니 애들이 이제 커가는 거 보니까 더 낳고 싶어서?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이를 생각하셔야지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뭘 아직까지는이야. 내가 부모님 지금 사모님이 45인데 아니 어차피 시험관할 정도는 나왔으니까 아이 그래도 아니 더 근데 어쨌든 50이라도 자식이 있으면 나야 되는데 더 자식이 보이진 않아요. 이제 부모님 얼마나 사실려나요? 그것까지 이런 것도 좀
그쪽한테는. 글쎄요, 한 지금 2, 3년 안에 어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럼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네. 정확한 뭐 시점이나 이런 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가시면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